안녕하세요. 앵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삼성전자 볼 텐데 최근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주가가 흘러내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셨을 텐데 연이틀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오히려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불안감을 더욱더 크게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자, 오히려 올라가니까 더 불안해. 자, 왜냐? 자, 일전에도 또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자, 이런 흐름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으로 좀 매도를 또 고민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때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있는지 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재료와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한 분석 그리고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과연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끌고 와야 되는지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또 매도에 대한 고민이 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해야 되나 자, 이런 고민하신 분들 영상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그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자,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수급적인 요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던지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개인 투자자분들 어딘지가 모를 바닥을 예측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죠.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최소한 자,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쏟아지는 시점과 외인들의 물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예수금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담게 되면 정확한 이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추세적으로 상방으로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시점에서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도 여러분들 전량 매수하고 여기서 올인하고 뭐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창구별 매매 동향에 대한 부분들, 그 외인들의 흐름을 우리가 봤을 때 자, 정확하게 지금 바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창구별 매매 동향에 대한 부분들 오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자, 오늘도 보시면 어때요? 메릴린치 쪽에서 70만 주가량의 물량, UBS 증권, 골드만삭스, 자, 한국투자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인들의 물량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자, 반면에 물론 일전에 매도 리포트를 발행했던 모건스탠리 쪽에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자, 매도 물량 대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여기가 바닥권이다. 이틀 동안 상승을 했으니까 이제는 올라가겠지. 자, 이런 생각으로 전량 매수하시면 안 된다. 올인하시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반면에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등을 하니까 불안감에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으로 물량을 던지고 있죠. 또 이렇게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들이 이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 건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자, 말씀을 드려보면서 다만 최근 흐름 안에서 조금은 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이러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기간을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체크해본다고 했을 때 최근에 엄청난 물량을 던졌던 이들의 물량에 대해서 굉장히 자, 이 매수 물량 매도 물량 자체가 자, 축소되어 가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모건스탠리로 마찬가지로 최근에 엄청난 자, 매도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그 중간중간에 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는 이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여전히 외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 흐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는 올라가겠지. 여기가 바닥이겠지. 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전량 또 예수금 안 남겨놓고 전부 다 또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신용매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여전히 1조 원 이상의 신용잔고가 여러분들 남아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또 반등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엄청나게 또 신용매매를 통해서 물량을 매수했던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자 비중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잔고율을 보시면 자 녹색 선이 잔고율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6만 원을 이탈한 시점이 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바닥이 잡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신용 써가지고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 외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굳이 여기서 주가를 급등시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들여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를 현재 시점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1000억 원을 들여도 힘들다라는 거야. 왜냐? 계속해서 개인들의 물량이 들어왔고 자 그리고 심지어 신용매매 물량까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추가 급등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들어왔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본전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하면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굳이 외인들의 입장에서 돈을 더 써가면서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이유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최근에 들어왔던 이 신용매매에 대한 이 물량들 1조 원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 반대 매매가 나오게끔 자 그렇게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 자 물량이 자 일부 물량이 이탈했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물량이 남아있고 자 그 물량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 투매 물량이 쏟아지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시점에서 막연하게 여기서는 바닥이겠지 이제는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담으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텔레그램방 안에서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6만원 이탈한 후에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떨어질 때마다 담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변화, 추세의 전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 외인들의 이 수급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창구별 매매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외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전부 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 자, 혼자서 고민이 되신다 이러신 분들은 전부 다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어떤 일정이 또 대기 중에 있습니까? 보시면 10월 31일경에 확정 실적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HBM 관련해서 어제자에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에 대한 이런 대만 언론의 발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11월 5일경에 미국 대선에 대한 일정 그리고 11월 6일경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11월 21일에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까지 순차적으로 대기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정에 맞춰서 주가 변동성이 또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수급적인 변화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윗구간에 접근하신 분들도 빠르게 계좌 회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가 감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기대감을 가지고 또 끌고 가야 되냐 이 부분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막연하게 삼성전자니까 올라갈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HBM 관련해서 최근에 우려감이 너무나도 컸지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국에는 HBM,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밖에 없다. 왜냐? 소비 점유율에 있어서 계속해서 HBM에 대한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만으로 감당이 어렵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대만 언론에서도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쪽에서 HBM 공급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조건부 승인을 했다. 단기적인 물량 부족 때문에 승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여러분들. 일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런 거였습니다. 자, 엔비디아 AH 독주 체제가 계속될 거고 내년에 HBM 점유율이 70%가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HBM에 대해서 85% 이상의 소비 점유율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최근에 또 블랙엘에 대해서도 12개월치가 완판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자, 결과적으로
하이닉스만으로 이러한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에다가 삼성이 공급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가운데서 HBM3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쪽에서 HBM4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DRAM에 대한 첫 수율 확보가 됐었고, 그리고 HBM4부터는 4나노로 반격을 한다. 7, 8나노를 건너뛰고 나서 4나노로 승부를 보겠다. 자, 비용이 오르더라도 고성능 저전력을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SK하이닉스와 TSMC 같은 경우는 5나노로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앞으로는 HBM3뿐만 아니라 이제는 4부터 SK하이닉스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는 이 모멘텀까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고 끝낼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고 끌고 올 필요가 있다. 전부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앞으로 흐름에 대한 예측, 그리고 이제는 수급적인 요인을 파악을 하면서 매수매도 타점 관련해서 잡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삼성 자, 두 글자만 써서 문자탁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매수 타점 관련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났을 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분할 매도 관점에서 어디에서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삼성이라고 여러분들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이 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막연하게 우리가 자, 기대감에 따라서 물량을 담거나 또 우려감에 따라서 매도를 하거나 이런 감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과 HBM 관련해서 우리가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전부 다 여러분들께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할 시간 없으니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현재 1200분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공간에도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하고 계시는데 삼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는 전부 다 초대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해주실 수 있으시죠?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함께 할 테니까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추가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또 수익 만들어 가시면서 삼성전자 빠르게 또 수익 전환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는데 자, 이 종목 또 급등 전에 또 우리가 미리 매집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영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늦기 전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